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일단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입이 얼얼할 정도로 추운데 여러분들 제가 이가 없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발음이 잘안 됩니다. 뭐 이가 없을 때도 발음이 안 되지만은 또 날씨가 이렇게 한겨울에 추우면은 이렇게 발음이 잘안 되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걸 하나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된 뭐 비디오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나무로 됐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올까 말까 이게 폐기물이 많은데 가져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일단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라디오는 됩니다. 이게 라디오 기능은 됩니다. 그렇게 뭐썩 이렇게 안테나가 없어가지고 썩 이렇게 음질은 안 좋은데 뒤에 안테나를 꽂으면 뭐 하여튼 음질은 어느 정도는 라디오는 되는데 문제는 요 파워를 넣고 요 선택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눈이 안 나와, 잠시. 요게, 튠 온오프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튠, 라디오가 튠 아닙니까? 튠을 온 하면은, 일단 라디오는 됩니다. 되는데, 이제, 오프 하면은, 이제, 오프 해놓고, 이제, 이 테이프를 열면 여전히 이제, 라디오가 나옵니다. 이게 튠 온오프 기능이 아예 한번 틀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하면요. 파워를 넣고 접촉 불량인지 아니면 신호가 안 잡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잘 잡히잖아. 온오프 기능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온오프 기능이 있는데 요 온오프 기능을 ON을 눌러도 라디오 나오고 ON을 떼도 온오프 라디오 나옵니다. 이렇게 이 기능이 만일에 이제 튜너 기능을 오프 해가지고 테이프 기능이 돼야 되는데 테이프를 넣어보니까 테이프가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돌릴마다 이렇게 뚜둑 소리 나고요.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오다라 이렇게 자 말하는 거는 조금 너무 라디오가 여름 잡히죠. FM 예, 그 민주당식 해석이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군소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이번 주두 분의 말말말을 통해 정리해봤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자 골라오신 이거 말로 오프를 넘어가 좀 뭡니까? 보겠습니다. 라디오 기능을 오프 전 해볼게요. 최고위원께서는 오프해도 남북교섭사의 말을 튜너 기능이 나옵니다. 골라오셨고요. 라디오가 됩니다. 대장동 수사받고 그러기는 이 있는 튜너 기능을 오프하고 선화동에 테이프를 넣어봤습니다. 테이프가 아예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조서 속의 말을 골라오셨기 때문에 이게 음성은 없습니다. 제가 대신 작동이 안 읽겠습니다. 되죠. 이거 남욱 씨가 그래서 이걸 한번 정영학 회계사가 남 변호사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 하고 있으니 돌아와라.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뭐 최용일 전 이게 돌 성남시 때 구청장, 성남시 공무원 3명 등 4명만 굉장히 자국이 구속시키겠다. 심하고요. 일단은 라고 검찰 측에 회유를 받고 그래서 한번 뜯어가지고 제가 고칠 수 있는가? 제가 뭐 이렇게 여기 뭐 고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예,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의 단자가 접촉이 뭐가 되는가? 예, 돼서 안 돼서 그런 것인지 한번 뜯어보기나 해보겠습니다. 예, 정안 되면은 뭐 자원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건 뭐냐면은 앞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능, 테이프 테이크가 두개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플레이 테크고요. 이거는 이제 녹음도 되고 플레이도 되는 테크가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플레이 전용 테크고요. 예, 이쪽에는 안 보이나? 예, 이쪽에는 플레이 전용 테크고요. 여기는 이제 녹음되고 플레이하고도 되는 테크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레이하는 거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에코 기능이 있고, 리듬 레벨 뭐 이렇게 있습니다. 믹싱 톤 볼륨 버튼이 있고요. 요거는 뭐고. 하여튼 뭐 이렇게 판타지야. 예, 요건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 맞추는 거고요. 스피커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금성사에서 나오는 판타지야. 이거 굉장히 오래됐는데 골동품이라 봐야 되겠죠. AC 110V고 DC 15V DM 건전지. 건전지로 들어가네, 이게. 예. 여기 아마 건전지 들어가는 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건전지로도 됩니다, 이거. DC 15V 입력단자. 뭐 DC 16, 15V 입력단자도 있고. 어디서 입력하는 건지. 이거는 1인칭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리고 외부 스피커, 좌우, 외부 스피커 있고, 외부 스피커 연결 단자 있고, 요거는 또 외부 스피커 입력 단자, 요거는 DC 15V로, 아, 여기에 이제 스피커 연결하는 DC 15V 단자가 또 있네요. 그리고 스피커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외부, 내부. 지금은 내부로 돼 있죠. 외부로 달 때는, 여기 또 외부로 달 수가 있네요. 연결, 이거 해가지고, 제끼 놓고. 히트컷, 1, 2. 이건 뭐, 히트컷 1, 2,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라디오 수신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몇 년도 생산된 제품인지는 잘안 나오네. 여기 안테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안테나입니다, 여기. 요 열면 아마 요게 무슨 건전지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또 건전지 들어가는 데 있고, 야, 요 밑에 있네. 요게 원래 건전지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 파손됐네요. 건전지 하는 게 파손됐고, 지금. 여기 뭔가 건전지 들어가는 데 있는데, 파손됐고요. 그래서 아마 뭐, 이게 고친다고 해서 제가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가지고, 예, 한번 볼게요. 일단은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비춰드릴게요, 여기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비춰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일단은 나사가 많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풀어서 한번 보고, 일단 제가 보고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 예, 지금 뜯어봤는데요. 저 판을, 요 뒷판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제 나사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고 뜯었는데요. 부품도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부품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어디가 고장이냐면 이쪽 부분에 여기가 고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이거 뭐 스프링 하나 빠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눌렀는데 이쪽 부분이거든요. 기판이 이쪽 부분에 여기 눌렀는 부분 있죠. 여기 같은데 제가 이거 봐서 뭐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드러내기는 모르겠네. 이게 잠시만요. 봅시다. 고장인 줄 알아야 일단.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 좋은 건데, 좀 전에 납땜을 내놨어요. 한번 봐야 되겠네, 일단. 예, 이거는 뭐 제가 고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이게 지금 요 접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예, 고장은 이 부분이 났거든요. 지금요. 요게 요 안에 뭔가 접촉되는, 요 안에 뜯으면은 요 단자, 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단락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콘덴서가 요게, 요걸 관장하는 콘덴서 있지 않습니까? 요게 아마 수명이 다 됐는 것 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접촉불량 뭐 딜딕딕 하는 그런 부분도 뭐 제가 여기 뭐 어떻게 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단 자원만 조절하고요. 요거는 그대로 일단 자원 다 드러내고요. 요 나무 통나무는 요 그대로 덮어가지고요. 제가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예, 이거는 나무는 예, 스티커를 발부받아가지고요. 그 주민센터 가면 스티커 발부받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무만 별도로 떼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운영 상태로 해가지고 스티커를 밟아봐서 그렇게 버리든지 그렇게 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채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 뭐 집에 놔두면은 골동품으로 집에 놔두면 이게 놔둘 데도 없고요. 부피가 커가지고 가져온 지 좀 됐는데 계속 놔두다가 예, 계속 놔두다가 뭘 꺼내가지고 뒤져가지고 뭐 이상 놔둘 데가 없고 여기 그래서 가감하게 이런 거랑 기판 하나 놨고요. 가지고 예,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예,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장원 수출을 마쳤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다 수출을 마쳤는데, 요거는 지금 판때기는요, 나중에, 예, 고대를 해가지고 요 스티커를 붙여서, 예, 폐기물하고 같이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피커, 요거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살리십니다. 요거 살리려고, 예, 뭐, 부수면 되는데, 요거 살리려고 오늘 고생 좀 했습니다. 요거, 스피커. 예. 좀 닦으면 되겠죠, 나중에. 움츠리고. 이런 거 스피커는 괜찮습니다. 골드스타. 이런 거는 정말, 나도 뭐 골동품이죠, 이게, 하나에. 이거 뭐, 그, 출력이, 표시가 안 돼 있노. 이 출력 표시가 안 돼 있네. 하여튼 스피커 하나 건졌고요. 스피커 그릴.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예, 스피커 그릴이 또 있고요. 요거 놔두면은 나중에 나사도 요 지금 놔뒀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겠죠, 나중에. 예. 요렇게 하나 건졌고요. 이거 뭐야 이거. 하나 건졌고요. 오늘은 또 작은 거 하나, 작은 스피커 하나. 이것도, 이것도 선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거. 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스피커 충전. 스피커 깨끗합니다, 이거. 이런 거는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 그리고 이제 안테나 선. 예, 안테나 선도 제가 일부러 아주 깨끗하게 뺐습니다. 안테나 선도 놔두면은, 예, 사용 가능하거든요. 오늘 뭐 부품 추출하는데 의미가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구립니다. 이거, 이거, 이런 거 다 구립니다. 잡선 넣고요. 이거는 플라스틱 잡선이죠, 이거. 그리고 여기에 이거 하나 넣었고요. 요거는 뭐 부분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겠죠. 맞고요. 많이 맞습니다. 이것도 잡선이고요. 자, 기판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요거는 뭐. 저 집은 맨날 적하나 아침. 맨날 시끄럽네 아침마다. 트랜스포머 나왔고요. 트랜스포머 나왔고 이제 뭐 나머지는 다 잡기판이고. 날씨 너무 춥다.
바퀴판이고 여기에도 이것도 잡기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잡선들 잡선들 있고 여기도 이제 여기서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 이거는 앞에 이걸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걸 빼줘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잡기판. 요건 알림이죠. 알림용. 요거는 알림입니다. 요거는 빼볼까요? 알림 요거는 채팅 해볼까? 제가 원래 아침마다 이렇게 합니다. 아침마다. 이건 사정이 있겠죠. 이 안에서 문을 잠그는지 아침마다 문제라. 문제라. 나왔습니다. 알림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추위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은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뭐 보통 한파도 안 하고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한파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은 몰라 그때는 아주 이제 뭐 이런 난방시설이라든가 전부 다 뭐 나무를 뗀다든가 뭐 연탄을 했죠. 연탄 그러고 뭐 이렇게 지금 난방 이렇게 지방 구조가 이렇게 뭐 우풍이 심하고 그냥 뭐 요강에 있는 뭐 오줌이 얼을 정도로 그렇게 추위가 심했지 않습니까? 우풍이 심해가지고 바람 막 들어오고요. 예, 그런 데서 컸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 추위가 지금 추위는 추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예, 한바닥 하는데 뭐 하여튼 춥기는 춥습니다. 뭐 견디기가 뭐 사실 아, 추위는 추위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생각한 비교한다면은 뭐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여기 이제 고추리. 이 전부 다 고추리야 이게. 여기 또 이제 그 미세 추출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이건 나사고요. 나사가 나사는 일부러 이렇게 혹시나 몰라서 이 나사를 이렇게 별도로 또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럼 플라스틱이라고는 이제 지금 넣은 거는 예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요 안에 요 스프링 요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요 플라스틱 있고. 플라스틱은요, 뭐, 세 종류 큰 덩치, 플라스틱은 얼마 안 놉니다, 지금. 예, 양이 억수로 적습니다. 예. 지금 요렇게 해서, 자원 재활용 가능한 거 하고, 자원 부품으로서 파는 거 하고, 또, 요런 스피커는 재사용 가능한 거 하고, 요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또 미세 추출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뒷판에 또, 작뒷판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구리라든가 이런 거 추출하고요. 예. 요 부분도 지금 요것도 구리죠. 구리고 고체라고 요 플라스틱하고 요 부분도 이렇게 지금 추출해야 되고요. 요거는 재생할 거고. 예, 변압기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변압기 구리 상당하죠 이게.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또 잡선 있네요. 여기 또 잡선 있고. 여기서 이것도 이제 자원이니까요 이게. 자 어떻습니까? 오늘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완전히 뭐 제가 뭐 고장이 난 건데 제가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엄청나게 그랬죠. 뭐 자원이라도 추출해야겠다 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만일 수리 가능하다고 하면 수리를 뭐 납땜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예, 뭐, 가능한데, 지금 여러 가지 고장이, 접촉 불량이, 뭐, 이, 뭐, 다이얼에 막 지지직 소리도 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온오프 기능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올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무 자체가 이런 거는, 폐기물이 사실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버리는데 돈이 오히려 더 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한번 해보자 뭐 그냥 예, 경험 삼아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자원을 이렇게 추출했습니다. 스피커가 아주 좋네요. 사실 이게 뭐 골동품으로 놔둬도 언젠가는 이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구하기가 귀한 건데 집에 놔둘 데가 없습니다. 사실. 이 덩치 큰 걸 집에 놔둘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예, 이것도 몇 날 며칠 이제 오래됐습니다. 한두 달 됐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놔뒀다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분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 오늘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예. 지금까지 그래도 끝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예,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